여름의 문턱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내륙은 약한 비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서 안개가 짙어지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내일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공기는 청정하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군산 22도, 부안 23도, 전주는 2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진안과 장수 23도, 그 외 지역은 25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방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북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